절망적인 상황.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엘리사가 신학교를 운영해서 엘리사가 신학교 총장을 하고 이제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 중에서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부르짖게 말하기를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이 죽었으니, 에이? 아니 젊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에이? 자, 여자로서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청천벽력이죠. 캄캄하겠죠. 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 지금 남편이 안 죽어 살았으면 감사해요. 네. 아멘요. 성경 읽었어요. 야, 정말로 내가, 야, 내 아내가 살아있다. 행복해요? 당연한 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 인생 사례가요. 갑자기 죽어요. 과보 됩니다. 한번 당한 입장 생각해봐. 세상이 캄캄해 버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뭐돈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내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와 또 문제가 뭐냐면, 아니, 최주가 이제 신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빚을 져고 살았던가 봐요. 어이, 두 아이를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아들 믿고 살아야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빚대로 아들을 뺏겨.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그런 상황에 내가 달했다. 살겠어요? 남편 죽어도 미칠 지경인데, 두 아들을 그것도 노예로 뺏기면 비참합니다, 이제 인생이. 그게 뭐, 해답이었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 창창한 신학생, 젊은, 이 신학생을 데려가 버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계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실족한 이유가 뭐예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뜨면 복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뭐, 믿고 금방 복 받고, 막잘 됐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왔습니까? 그냥, 만사 형통했는가요? 어이, 진짜, 정말 하나님 계시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꼭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안 하셔. 그러니 답답하지요. 얼마나 우리가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우지 말아지만 악인이 훨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좀 어렵게 좀 살아보려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일이 걸리고 주일날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이런 직장이 안 되겠고 그래서 일이 걸리고 저러다 보니까 훨씬 힘들고요. 얼마나 힘들고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다 경제생활에 쫓기고 힘들고 나라를 어렵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아니 분명히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 더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면 지금 죽은 이브 신학생이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어우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특별히 많이 오고, 신학생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니, 그럼 왜, 아니, 또 그렇게 남편이 경외를 하는데, 왜 그런 가정에서 죄 짓고 잘못했다고 몇 마디 나올 수 있겠지만,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오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항상 어떤 고민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여기서, 알곡인가 죽쟁인가 여기서 딱 갈립니다.
알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살아 계시오. 그래도 전과 지옥이 있어.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간대.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은 시험이고 날아버려요. 여기서 알곡 쭉정이를 하나님 알고 싶으시대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라고 끝까지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시험 달증에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한다면 그만큼 큰 시험을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고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요. 왜 그랬습니까? 웃지 마라. 예,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당장 그걸 마무리 말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진짠 가짠가 그럴수록 여러분이요 알고군요 새로 까불면 까불수록 주인이 오고 쭉쩍은 밖에 나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시험 받았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 떠난 자가 왜 그런 시험입니까? 한순간 열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아내는 아니 그래도 하나님 할 것이요 불평하고 죽어보시오. 자, 여기서 두 가지. 욥의 부인은 거기서 떠났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겨서 나중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열 자녀 다시 얻었거든요. 내가 볼 때 그 부인 아닌 것 같아. 끝났어 갔어. 어찌게 한 자가 숙명을 낳겠어. 그러니까 오늘요 그 욥의 그 순간도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이고 인자하시다는 것이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이 믿음이 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끝까지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의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고 그 생각 마음을 여러분 측량할 수 있다고. 측량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시. 그래서 절대 주권자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나님의 선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은 절대로 실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있으면 이겨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무리 안 좋은 일 있어도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에게 당신 날 해로 여기 있으나 해를 손으로 받고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저 꿈꾸자고도다. 뭐 11별이 저라고 별단이 저라고 해와 달이 저래? 그 꿈 어떻게 이런가 보자. 그 꿈을 파괴시키려고 요셉을 팔았어요. 멋있는 하나님 꿈을 파괴시켜 팔았지만 오히려 파괴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 왔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뭘 다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 여기서 누구 하나 있을까? 엘리사를 찾아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기를,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이르되 그 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문제에 있었을 때 누구한테 왔다고요? 엘리사에게. 주의 종에게. 오늘 엘리사는 예수님급이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으시지 않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문제 있죠? 어려운 일 있죠? 고통스러운 거 있죠? 경제, 자녀, 모든 남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 그런가. 자, 네 집에 무엇이 내게 구하라.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남겨놓은 것이 있대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 오늘 네게 있는 건 무엇이냐는 거. 너 있는 거. 어? 자, 사업이 부도이기 위해서 날아가서도 너 가진 배운 거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있어요. 남겨놓은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병이어 축사하시면 되잖아요. 사업한 사람들이 막 피드다다가 하면 망합니다. 네 있는 것 적게라도 시작을 해. 조그맣게 경험 얻어.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받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야 그런 사람들은 안 망합니다. 갑자기 막 비도돼가고 절대 안 되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네 있는 거, 어? 네 있는 거, 너 배운 거, 네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네 있는 거 찾아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저는 박영무의 청과적 테이프 엄청난 복을 줬는데요. 그때 제가 테이프에 대해 조금 알았어요. 알았어. 테이프 장사를 했거든, 신학생 때. 동대문 시장 가고 한 박스 150원 해갖고 200원 팔고 복사를 하고 테이프를 조그만 것이 그걸 써먹었는데 어떻게 써먹냐. 문공부 공유 심표 이걸 알았어요. 전부 제가 문공부 등록해갖고 특허를 했어. 특허 안 했으면 여기 돈이 안 들어요. 하나도 서울 그 얼마만 업자들이 전부 불법 사 못해. 어? 이승만 특허 났네? 아, 잘 놀려보더라고. 어떻게 특허 낼 줄 아냐고. 엄마가 나한테 특허 팔으러 왔어. 그 간단한 게 내가 돈 번 얘기가 아니고, 그거 조금 알았거든요. 그거 조금 안 것이 돈이 됐더라고요. 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금 하나도, 그거, 그 대표장사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이 경험이었대요. 여러분 인생 사례가 몰라요.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이 네 있는 거, 작은 것이라도 그걸 사용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란가? 너 빈 그릇을 빌러래.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 놓으라. 여기 4절로 다시 읽어봐.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 부어서 자는 데로 옮겨 놓으라. 영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기서 말씀 따 말씀 순종. 자, 기름 한 병 있는데요. 이 엘리사가 문을 닫고 아니 문 그릇을 많이 빌려래 동네다가. 어, 그 기름 한 병 갖고 그릇 빌려갖고 어쩌란 말이야. 문을 닫고 계속 부어래. 그 말이 된 얘기요. 물어볼게.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 기름 한 병 있습니까? 지금 물론 저 엘리사가 능력이 없지만, 아, 세상에 그릇을 다 빌려래. 그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 부어래. 부을 사람 손 들어봐. 와, 한 사람 손 들었네. 하겠어? 와, 믿음 좋네. 나는 좀 힘들었는데. 뭔 말했어? 그럼, 뭐라고요? 그릇 빌려. 뭔 그릇을 빌려요? 그래갖고요. 기름 뭐요? 아, 기름 한 병 있단가요? 부어째란 말이고요. 어디 나와, 그것이? 아이고, 쌈 나갔네, 쌈 나갔어. 도저히 나는 생각할 때 이게 이 형이 믿음, 보통 믿음 아니네. 이해가 되냐고. 이해돼요? 성경이니까 이거 믿지.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먹었냐고. 야, 난 이게 은혜가 되대. 야, 기적은요, 불합리해도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써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했는가요? 모세 통해서 오늘 죄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는 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문을 닫고가 두 번 나오네. 여기서 4절 5절
예, 문을 닫고를 두번 강조했을까? 여러분요, 골방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는 은밀한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통성기도 시작했다가 계속 통성기도만 하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소곤소곤소곤소곤 주여 감사해요. 소곤소곤 주님과 독대하고 인격의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뭐 은밀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지성소 신앙은 조용하거든요. 빈소리가 요란하고 나팔구고 막 저는 어떤 때는 말을 좀 하고 나면 후회를 하지. 필요 없는 말 했어요. 내가 회개할 때 말. 그 필요 없는 말안 해도 되는 말. 그 시간이 아깝네요. 차라리 그 시간 성경 읽고 무릎 꿇을 건데. 거짓말 아닌 말안 하거든요. 그 참말 했다더라도 꼭그 5분 아니 5분 1분이 원래길 5분간 길게 그것이 아까워. 진짜예요, 정말로. 필요 없는 말. 아, 내가 전화 안 해야 되겠다. 하여튼 전화 안 해야 되겠다. 간단히. 차라리 기도해야 돼. 뭘 전화로 말해갖고 뭔 일이 아닌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독대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은 뿌리로 얘기했는데 뿌리는 땅속에 들어갔거든요. 조용하니 깊이 말없이 여러분요. 은밀한 숨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무, 야, 뿌리가, 내 뿌리가 지금 수분 빨아서 영양분을 써서 살았어. 뿌리가 나좀 알아줘고 뿅 나오면 그 나무 죽어. 여기 예배당이요. 안에 보면요. 지금 기둥 안에 철근이 들었어. 철근이 안 들면 절대 콘크리트가 하나 안 돼. 아니, 숨어 있어야 철근이 나좀 알아줘. 내 힘이요. 저게 나오면 얼마나 보이실까? 은밀한 건데, 여러분요. 자랑을 꺾고 말을 꺾고 은밀한 곳에 주님 만나는 기쁨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은밀한 곳에 역사하시는데 말씀 순종해서 그대로 문 닫고 계속 두 아들과 기름 부었을 때 기름이 차고 넘쳤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말씀 순종인데 그럼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뭔가 여기서 주의 종과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 가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모세의 믿음으로 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백성 다시 보지 마라 딱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 왔어요. 백성 앞으로 나가게래. 홍해 바다 앞에 나가 어디로 나가라고? 네 지방에 내밀래. 아 그때 모세와 백성이 혼연일체됩니다. 여기 엘리사와 이 여종과 같이 일을 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가 하루 한 바퀴, 일곱 바퀴. 그러면, 그 하나의 말씀에 따라와야지. 이런 기적에서 외치나 외치지요. 자, 나아만이 문둥병. 그래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에 들어가. 그럼 항상 말씀, 요단 강물에 가, 무슨 약효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요단 강이고 일곱 번이나 말씀 순종할 때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하신 분 연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을 책임지시더라. 할렐루야. 복음 말씀으로 옵니다. 모든 기적 능력 축복은 말씀을 통해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따를 때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뭐냐 말씀 순종 골방 기도 문 닫고 하라는 대로 여러분 모든 기적의 축복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읽으시고 순종하시고 왜? 그 말씀 따는 자체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고 순종이고 그걸 통해 오늘 일하셔요. 야, 난 그대로 순종하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이제 빈그 준비된 그릇만 채웠어요. 그것이 떨어졌어.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믿은 만큼 그릇을 많이 빌리면 빌리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릇을 이웃 동네까지 옆에 동네까지 그 면 구름까지 다 갖다 놔서 하나님이 뭐라 할까? 아따 너 진짜 욕심 많다. 하, 뭔 욕심이 그렇게 많냐? 그러고서 와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 그릇만큼 뚝 끝냈어요. 네 입을로 깨일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절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어? 열방은 한방 물방울밖에 안 된대요. 해야 될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네 믿음 들어줄지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니까 아닙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게 뭐야? 내 나름대로 고민이 없겠어요? 근데 항상 뭔 싸움? 내 믿음 싸움. 제일 힘든 건 내 믿음이 무너질 때. 이게 뭐야? 막 힘들어. 근데 아니더라고. 문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데 네가 그릇이 깨끗하지 못했든 거룩하지 못했든 뭔가 그릇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지만 네가 변화되지 못한 그릇, 준비되지 못한 그릇, 다윗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내 잔이 문제지. 하나님은 복주고 잘되기 원하고 뜻이 이루기 원하는 것이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키우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나님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나 이 땅에 이루기 원하고 만의 영혼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 성을 가득 채우기 우리보다 하나님 더 원하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기 원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성전 채워달라고. 아니 하나님은 요즘 그렇게 안 해요.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요. 어떤 상황인데 순종한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봤어요. 하나님 응답 후 이후 삶. 자, 이 여인이 두 아들과 놀라운 기적을 해서 그걸 팔고 빚 갚고 살았어. 자,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아이고, 돈 좀 벌고 복 받았다. 한번 이런 기회가 있어갖고 더 많이 벌어갖고 거부가 됐으면 쓸 것인데 그때 그릇을 조금 빌렸는 게 더 불릴 것인데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 살아계시네. 살아계셔. 세상에 그릇 만병으로 가득 채우고 남았어. 돈 몇 푼 벌었냐 계산이 많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능력에 가슴이 벅찼을까? 감개 기쁨이 있었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돈이 문제가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라니까. 이건 인생이 찢어져요. 중립게 하면 살기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받았었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감격의 기쁨에 뛰었지 않겠어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걸 봤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니까 떠나왔고 그 놀라운 것을 내가 지금 보았다는 거 목격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웠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교제하면서 동의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때 저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 이루셨네. 저 같은 자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셨네. 현재 나 함께 하시네.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온 우주를 통치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능력만이고 나에게서 죽어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양패사정을 날마다 불꽃간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뭐 좀 복 좀 받았으니까 좋았냐 안 좋았냐고 그분하고 흥정할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이 그분이 피 흘리시고 사주시지 않으면 난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뭘 잘났다고 뭘 내가 기도해서 무슨 금식이고 차라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식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걸 통해 사람 나를 불쌍히 해줬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내 나를 내 신음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나를 구해주셨고 응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변화지요. 거룩함이요.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축복이, 은혜가 내 인생, 내 생각을 지배했었을 때 내가 인생과 같이 가지고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셔. 나 같은 거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 기쁨에 의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인생이 최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어쩌다 운 좋아갖고 복 받았고 문제 해결했구만. 돈좀 벌었는가 없네. 돈좀 벌었는가 없네. 그런 인생이었나. 이거 말이야. 우리들이요.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내가 지옥에 천만 번 들어가야 돼. 저는 지옥에 있는 거 알아요. 안 봤어도 돼. 내 죄를 보니까. 나는 내 죄를 알았어요.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악독한 생각이 순간순간 스쳐오는데, 이 더러운 생각들이 날마다 오는데, 당연히 지옥이 있어야죠. 난 지옥 안 봤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왜? 죄인은 벌 받아야 되니까. 그 죄를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담당하시 그분이 내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도 들으시고 있다가 얼마나 감사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났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물밑에서 나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내 기도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의 감사, 감격에서 녹아져야지. 거기서 변화를 얻는 거죠. 저는요, 은사 능력을 참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어떤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축복, 능력, 형통, 병고침. 그래서, 아니, 그분의 눈동자를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무시는가? 나못 줄라요? 그손 쳐다보고, 새끼가 아버지 손 쳐다보고 앉았대. 아버지 좋아서 껴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눈동자 본 것이 아니오. 아버지 손에 못 줄래요? 지금도 아버지 손에 못 줄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너에게 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지. 그건 적게 주면. 그걸로 측량해야 되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내 아들이다. 너하고 아들과 이런 놀라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면서도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내 새끼와 나 함께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걸 만나고 싶어서 계속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한 그 생명을 우리 인간들은 너무 저속적인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고 사랑하지도 않고 쉽고 편하게 병고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서 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심장을 고동설을 느끼고 주님은 함께 하셔. 오늘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 계속 마지막 그 맞아 맞아 그래 마지막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 아니 억만금 벌어갖고 그게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목적이냐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무슨 필요 있겠냐고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말씀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변화되면서요 나를 메레떼레 셀에서도 사랑했네요. 나를 맷때리고 고난 준 것도 사랑했네요. 다 사랑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매 맞고 죽어야 마땅할 인생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의 엉엉 울면요 변화됩니다. 바꿔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살고 싶어요. 주님의 삶 가지고 동행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지 인생. 그래서 뭘 먹고 따먹고 떨어진 인생들. 친구간에도 꼭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냐고.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을 보거든요. 진짜가 누굴까? 진짜가 뭘까? 뭘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알아주면 세워주면 좋아하고 자기 무시하면 안 해줬다고 하고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힘든 부분이 뭘까? 저분이 아픔의 눈물이 뭘까?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눈물이 뭐고 주 앞에 뭔가고 그것을 좀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동역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오늘 탁구 치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탁구는 당연히 찬스면 쳐불잖아요. 근데 내 연약함을 탁 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졌죠? 그때 웃으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간 심을 꺼져 한다는데 아니 꺼져간 심이 붙들면 기억이 쳐보냐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은혜가 왔어요. 그렇지구나. 우리 인생들이 사업하다 망하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상한 갈대 꺼져간 심지거든요. 순간 넘어져 봅니다. 실수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 실수하고 육적으로 실수해갖고 내가 힘들어. 내가 상한 갈대 꺼져간 심지 가운데서 있었을 때 그 입장에 심정 아시냐고. 달방생활 입장 아니냐고. 싸울 때 입장 아시냐고. 너는 네가 잘못해서 그래. 썩어 밟아버린 것이 이 세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무서운 시대예요. 교회까지도 막 그렇게 되면 뭐요? 상한 갈대를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아야지. 너도 네가 그러면 너도 잘해주고 싶. 그럼 너 똑같아. 지금 누군가 형제가 지금 상한 갈대 꺼져간 심지라니까요. 밟지 마. 꺼져간 심지 밟지 말라고. 그 사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같이 울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꺼져간 심지 밟으면 되겠냐고. 율법으로 밟으면 밟아볼지요.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이 실수하고 아니 쟤는 뭐 영적으로 미혹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도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귀신 쫓아줘. 미혹행 쫓아줘. 네가 품어. 끝까지 그분 좋은 것도 했어요. 주님의 나라는요. 뭘로 이루어진가. 주님은 뭘로 했는가. 아무말을 십자가 죽으시면 이게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차원덕불 신앙 어떤 신앙일까. 주님과 동의한 성령께서 반드시 어디로 인도한가. 말씀입니다. 무엇이 말씀인데. 무엇이 말씀의 십자가고 예수님이고 예수 생명이고 말씀인데 사랑인데 용서인데 헌신 희생이 말씀인데 오늘 그것만에 변화주고 그것만 막 이길 수 있고 그것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말씀인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 가혹하게 너무 힘있는 사람만 사는 시대가 됐으니 어찌하냐고요. 다 자기 인생은 소중하거든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아픔을 눈물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인다면 근데 하나님이요 때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사람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넘어져서. 제가 한 20년 전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갖고 11절 제일 많이 확 잘했어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분이 한순간 사업이 무너졌어요. 제가 저쪽 예배당에서인데 부흥강사고 항상 그분이 부흥강사 식사 대표했어. 근데 그분은 그때는 이미 사업이 기울어졌었어요. 우리 교회 한 1, 2년 잠깐 있다 가셨어요. 오래된 분 아닌데 저는 그가 뭘 하나 내가 부흥강사를 모시고 식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멀쩡할쩡해 있더라고. 내가 그분 그 눈빛을 기억이 나요. 그렇지. 나도 한때 부흥강사 내가 젊은 식사했는데 내가 망하고 우리 목사님은 딴 사람하고 바삐 뛰어가. 그 나는 그 모습 막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연락이 만나지? 예. 그분 입장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모습 보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이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물론 그걸 그냥 스치고 나갔지만 물론 지금 같은 마음 같으면 다시 내가 손잡을지 몰라요. 근데 바로 이사 가버렸어요. 상황 갈 때 꺼져간 신비들이 많아요. 교회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도요 밤 10시까지 식당에 일하다가 모든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만 따라오고 따라오라고 뒤에 다 쳐져 낙오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몰라 없어졌어.
그게 교회냐? 제가 말은 나도 해결은 못해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생각을 해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사람 어떤 것인가? 내 간증과 잘난 것이 아니고 우는 양께 울고 우는 양께 웃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 같이 살아서 행복이고 내가 눈물 닦아줘서 행복이고 그게 내 짐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면 주님과 동행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정말 이런 뜨거운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아름답게 정착될 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과 동행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주님과 동행, 주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지배돼서 여러분이 기적의 축복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eah.
주님 하나님.